아이고, 이렇게 덥고 피로가 쌓이는 날엔 매콤한 음식이 제격이란 사람들. 요즘 같은 초여드면 최고, 더위 잡고 스트레스 푸는 데는 제격이라는데 과연 얼마나 유명한 곳인가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입구로 들어설지야 본능적으로 감지되는 맛집의 냄새. 그리고 무언가에 홀린 듯 블랙홀처럼 음식을 흡입하는 사람들. 이마에 맺힌 땀방울도 먹방을 향한 열정을 막을 수는 없다는데. 자, 힌트는 매운 맛. 그런데 사람들 앞엔 어째 좀 부실해 보인다. 혹시 모르는 게 뭐예요? 낙지볶음 먹고 왔어요. 낙지볶음 먹고 왔어요. 매콤함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낚아챈 것도 모자라 맛의 포로로 만들어버린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 낙지볶음. 더운 여름에도 화끈하게 즐길 준비가 됐다면 어서 숟가락을 들고 따르시오. 저기 나 한 입만 주면 안 돼요? 김주호 씨 스타일이네요. 완벽한 낙지볶음은 자꾸 밥에 비벼서 먹어야 제맛이라는 사람들. 입맛에 바란 낙지 페인이 이미 한 트럭 동구박 과수원길까지 줄을 섰다는데. 역시 먹방이라면 뭘 좀 아는 이들의 개념 있는 한 입이 이어지. 또 다른 사람들은 낙지의 탱글하고 쫄깃한 식감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며 낙지만 집중 공략하는 사람들까지 등장. 낙지 또 어떡하지? 맛이 어때요? 이거 어떻게 맛있게 먹지? 같이 볶아 주셔서 물기가 되게 많아서 싫은데 여기는 낙지만 주셔서 너무 맛있어요. 그냥 낙지만 깔끔하게 볶아 나오고 야채는 뚱따로 나오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의 낙지볶음은 맵고 강한 양념으로 저렴한 한 끼 식사와 술안주 역할을 해오던 무교동식 낙지. 옛날 그 맛 그대로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겐 추억의 맛을 선사하고 젊은이들에겐 중독성 강한 맛을 선보인단다. 자연스럽게 매운 거 있죠.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매운 걸 먹고 나면 스트레스가 확 날라가요. 짜릿한 매운맛이 술 타고 나도 확 풀려요.